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도내 주요 시군들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심각합니다. 포항의 경우 집단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터지면서 이달 들어서만 확진자가 150명을 넘어섰는데요. 방역 당국은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가 중대한 고비라며 가급적 이동과 접촉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0시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포항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명. 이달로 범위를 넓히면 158명으로 하루 평균 13명꼴입니다. 태국인 모임 관련 50명을 비롯해 실내 체육 캠프 관련 6명, 포항 철강공단 사업장 관련 15명 등 집단 감염이 확산세의 주요 골입니다. 이들 집단 감염에 따른 자가 격리 중인 사람만 역대 최대인 1,350여 명에 이르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모임 관련은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 당국은 직장과 가족, 지인 모임으로 인한 전파를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방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달 확진자 중 70%가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에서 비롯됐습니다. 대부분이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확산으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강화 및 개인 간 접촉이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범위한 검사는 현재로선 극약 처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역당국은 오천읍과 효곡동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1일간 3만여 건을 검체한 데 이어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12일과 13일, 그리고 17일부터 19일까지 호동 근로자 종합복지관에도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철강공단 직원들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여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까지로 제한했고, 공단 기업들은 휴가에서 복귀하는 직원들에게 PCR 검사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흘간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에 고삐가 늦춰지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면서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의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 간, 개인 간 이동 최소화를 통해 확산세를 감소시키라는 중대한 고비인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증상이 없더라도 해수욕장이나 계곡, 캠핑장 등 다수가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했을 땐 PCR 검사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